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죠.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는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 나이다. 아멘. 주님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이 주님 앞에 노래로 드려진 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다윗이 아주 높이 높이 찬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엇을 노래했느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다시 정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아멘?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의 씨를 가졌지만 우리는 주님이 빚으신 거예요. 엄마, 아빠의 진을 가져다가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을 지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조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늘 살펴보셨다.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살펴보고 있고 나의 모든 걸음을 재보고 있고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행보를 다 아시는 그분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너를 살펴보시면서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시는 것은 이사야서 43장 1절 후반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지으신 이는 나를 너무 잘하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나에게 눈을 고정시키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자기들의 소속의 땅이 없었습니다.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할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없고 그리고 참으로 부족한 자요. 그 땅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외지에서부터 온 자입니다. 우리가 곧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오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안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필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이제 성령님이 풀어주셔야만 하는데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그분의 것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아기에게 눈을 띄지 않고 그 아이가 혹여라도 다칠까 봐 뭘 하고 있나 늘 보고 있죠. 요즘에는 아기를 방에다 재워놔도 아기가 깼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거기다 또 마이크까지 해놔서 바깥에서 다 보고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이크 정도가 아니에요. 천사들의 눈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살피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분 앞에 올려져서 보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까지도 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을 살펴서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 안다. 즉 혼적인 부분은 안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 남도 모르는 나, 숨길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는 무엇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네.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이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 안에 부패되고 거짓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어둠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히 부패되어져 있다. 그거는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죄로 가득한 죄인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서도 자유하십시오. 나에게 아무런 의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의로워져서 의로운 일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것이 사람들이에요. 뭔가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사람의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것은 받고자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 앞에 아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도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뭔가 내가 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유 너는 참 내 사랑이야 마치 이 세상에 내가 뭔가를 잘할 때 사랑하고 못할 때는 매맞는 것 같이 인과응보 이거를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죄인일 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인 그대로 못생긴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나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분의 피를 발라서 그 피로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피만 보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서 나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 그분이 바르신 피 그것뿐입니다. 그분이 입혀주신 옷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피부 저 속까지 다 아시는 그분이 기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의 의를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의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의 의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의를 입혀준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작고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두시고 그 땅을 빼앗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입혀주신 옷은 의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 우리를 예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칭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건 그분의 생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하고 찾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나의 주는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막연한 어떤 신을 부르고 있는 것. 이건 생수의 근원을 버린 행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주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우리 주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수를 주셔서 그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고치실 수 있는 분. 무너진 내 마음, 내 생각. 이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것을 씻기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뿐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가 그 생명의 피가 영원한 피가 나의 그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씻어져야 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져야지만 내가 고침을 받는 거니까 부패한 심령에 성령을 또 보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 부패하고 주님이 보기에 거짓이라고 말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부패한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더러운 것들이 폐부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아시는 그분, 돌이 있는지도 아시고 가시덤불이 있는지도 아시고 그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이 빛으로 오니까 그걸 다 드러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서 그 피가 덮여져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부르짖은 건데, 우리는 이방인이어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분이 너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분,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너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다 내놓으면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회개할지 모르면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저 깊숙한 곳에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악한 것과 거짓된 것과 부패한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나의 모든 심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기고자 한다면 그것은 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난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지런히 나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내가 옷 벗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키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없이 다 벗어야 하는 이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 서면은 두려워서 숨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건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씻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스스로 토해내면 다 씻겨주시는 궁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열어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어떤 마음도 여러분이 내 안에 숨겨두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죄인의 두려움이 아닌 경외함의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내 마음을 토해내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일어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디서부터 이 행동이 이루어져요? 내 생각에 들어오는 대로 몸은 움직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에 이걸 해야지 그러면 일어나서, 아 저걸 집어야지 그러면 그걸 집어요. 여기서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내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몸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아시는 거예요. 내 의지도 아시는 거예요. 내 뜻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곧 나에게 어떤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의에서 나온 내 뜻, 그것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것이 선한 생각인지 악한 생각인지를 아는데, 악한 생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생각이 아닌 모든 것이 악한 겁니다. 육체에 속한 모든 생각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생각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움직였어, 그럼 빨리 회개하세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회개하세요. 근데 행동으로 이미 옮겼어, 그러면 두 가지를 회개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긴 자범죄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게 마귀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을 내가 딱 붙잡는 그 순간에 마귀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줄 때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잡았느냐 아니면 육체가 주는 생각을 잡았느냐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앉는 이유, 내가 일어서는 이유, 내가 쉬는 이유, 내가 걸어가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주님이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라는 얘기는 나의 모든 행보를 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너의 그 행함이 무엇 때문에,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마음 때문에 행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의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건 행동이잖아요. 입에 말을 하는 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이 생각에서 오고, 그 생각에서 온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말을 하는 입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안다는 것은 나의 육체의 모든 행보를 아시는 그분이 그것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에서 온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아뢰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힘이 없었어요. 궁궐이 아수르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랬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즉 주님은 다 들으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산헤립의 생각과 그 마음과 그 행동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주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계속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나무와 돌이라.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밖에 없는 잔이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들은 아무리 용맹이 있고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저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그 고백의 믿음은 뭐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히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로부터 건지실 구원자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우리 하나님 주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그 다음에 한 말, 참 멋있는 말이에요. 천하 만국이 주만이 주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참 주가 되심을 알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그 해방하고 능욕하는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니라. 여러분,
나를 향하여서 누가 회방하는 말을 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곧 그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조롱하는 말을 해도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곧 그들은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께 한 것인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또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늘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맡기고 내 행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어떤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산헤립이 그렇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히스기야 왕을 대적하고 백성들에게 회유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동안 너무나 많이 그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은 잘 믿지만 그러나 그동안 내가 많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순간에도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만 믿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힘든 어려움의 고난으로 몰고 가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래는 자가 되어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거기서 건지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29절을 보면 그 산헤립을 향하여서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어 자갈을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렇게 돌아가게 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행보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 3절 말씀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사자치 하시며 여기서 살펴보셨으므로 했는데 이 살펴보셨으므로의 내용은 사자치 다 살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보를 사사치 아시고 다 낱낱이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그냥 나는 벌거 벗은 자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뭔가 나를 꾸미려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물 쏟듯이 나의 죄를,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이 얼만큼 폐역하고 얼만큼 가증하고 얼만큼 속되고 얼만큼 거짓된지를 다 내어놓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자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늘 달아보세요. 이전에 계시록 11장 말씀을 나눴을 때 제가 스가랴서 4장 2절 말씀도 함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스가랴서 4장 2절에 일곱 등잔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 일곱 등잔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등잔은 에베소서 1장 끝부분을 보면 그것이 교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일곱 교회도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니시면서 그들을 다 보는데 이 일곱 등잔에 일곱 촛대가 일곱 기름 그릇이 있고 거기서 불이 밝혀지는 것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주의 눈이라고 표현하다라는 거예요. 왜 주의 눈이라고 표현했느냐? 우리가 주님의 교회죠. 그럼 우리는 일곱 촛대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이 일곱 첫째는 기름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주님의 눈으로 표현되어진 건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살펴보시니까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을 그분의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다림줄을 가지고 그들을 재보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측량한다는 것이 계시록 11장에는 잣대를 재본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바로 나의 심령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행위가 어떠한지 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와 같이 추는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아시니까 내가 어떠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만큼 자신 있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그가 토해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 있게 나를 토해내서 아버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얼마나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자인지 아시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보시고 다 아신다고 생각해서 숨긴 것이 없나? 숨기려고 노력한 것이 없나? 우리는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길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은 항상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범죄했을 때 뭐라는 말이 나왔어요? 대겔이라는 단어. 그렇죠? 대겔. 달아보셨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저울. 이것을 욥기 31장 6절에는 공평한 저울이라고 말해요. 이 공평한 저울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놓인 자예요. 항상 십자가의 그 선악의 공의를 놓고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저울에 달아보신 거나 줄자로 재는 거나 같은 의미죠. 은밀한 것까지도 선악 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말해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을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여러분 내 혀의 말 한 것까지도 다 아신대요. 우리 얼마나 입으로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 혀가 불이래요. 불의의 세계래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혀로 나오니까 이 마음에 그 패역한 심령이니까 입에서도 불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문제이고 삶을 우리의 삶을 다 완전히 불살르는 요인이고 혀의 말 때문에 지옥 간다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해요. 그만큼 이 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그 말에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 말을 할 때 그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잘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가차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얼마나 잘 알아서 판단하느냐, 네가 얼마나 의로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느냐, 네가 정말 그렇게 옳으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거지 그분이 피를 덮어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의를 말하고 있고 내 혀가 열심히 나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내 입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말의 근원이 내 폐부 깊숙한 악에서부터 올라온 것인가? 주의 의에서 올라온 것인가? 내가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 혀가 내 뜻대로 말을 해버린다면 그 경건은 다 헛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리 내가 경건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의 말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더럽히거나 무너뜨리면 그 말이 곧 나의 경건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주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말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말을 하면 내가 그 의로운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내 말을 했으면 그걸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는다. 내 말은 내 죄에서 올라온 것이고 그것은 곧 마귀에게 쓰임받은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다른 영혼도 거룩하게 하셨는데 나로 인해서 나도 더럽히고 그 영혼도 더럽히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또 내가 깨달았노니 하면서 거짓 영에 속아서 거짓 것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내가 너무 두려워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들어도 안 되지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아는 말만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 말하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값을 내가 지불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은 그 마음의 품목대로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상에서 마치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선포하는 말씀 중에 그 마음에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욕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전하는 걸 분별해서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해도 안 돼요. 주께서 확실하게 열어주셔서 알게 한 것 외에는 입을 벌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갈물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게 아니면 한 단어도 입을 벌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본문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 에워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윗을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손 안에, 품 안에 완전히 안겨져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이끌어서 부족한 유다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족 가운데서 그것도 막내인 다윗을 이끌어서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를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이 앉게 하신 것은 바로 그 품 안에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믿는다면 주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감출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다 벗어버려. 왜? 나한테는 의를 기대하지 않으시니까. 다 벗어버려. 그리고 벌거벗어. 다 벗고 주님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다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안기면 주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다 안으시고 기름을 바르니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인자와 긍휼로 나를 덮어주셔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끔 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 욥을 기억해 보세요. 욥이 참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에 정말 동서사방 어느 곳을 다녀도 어느 곳에도 동쪽에 있으실까 서쪽에 있으실까 남쪽에 있으실까 북쪽에 있으실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아무리 봐도 주님을 볼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그때 그가 뭐라 그래요?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저는 이 말씀 정말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주님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리 찾아도 저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 길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고난을 그냥 가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거니까 나 이 길을 갈게요. 주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까 그 어느 땐가 이 모든 것을 다 나를 정결하게 나를 거룩하게 고치시고 만드시고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정금과 같이 값어치 있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 다윗은 주의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지식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심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지식은 높아서. 아멘. 그분의 뜻은 하도 깊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능히 그것에 미칠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지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지식에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아멘.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온전히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일부 조금 주님이 보여준 걸 알고 있는 거지. 주님이 조금 보여준 것도 이렇게 엄청난데 하나님의 그 높은 지식을 알고 그 깊은 뜻을 안다면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식이 높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없으니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욥이 고백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은 무지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도 그 크시고 그 높으신 지식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치를 가리는 말을 할 뿐인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는 말을 하고 있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에 무슨 일이 있든 왜 그 일이 있는지 또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왜 그 일이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모르니까 주님께 말하겠습니다. 주님 이거 왜 이런 건데요? 주님 나는 이거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말할 뿐인 거예요. 구할 뿐인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르고 행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그분의 그 가장 깊은 뜻대로 그분이 가장 높은 지식대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이루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하나 찾아서 마지막으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한다 칠 때 그 안에 그 악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뜻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기 원함인 거예요. 사람의 악함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가증한지를 나에게 보이고자 그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의 악함, 나의 가증함, 나의 패악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패악하고 부패한지를 지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세요. 주님이 다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할 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우리에게 칭찬이 있겠는가 아니면 매가 있겠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도 보고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 생각도 다 하시는 분. 그분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고 내 입의 말도 아시고 이 말이 어디서부터 근원 돼서 나온 건지도 알고 내 모든 일어서고 앉음도 알고 행함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감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벗으세요. 벗겨주시면 더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혀준 의의 옷, 그 사랑의 옷만, 은혜의 옷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보혈만 뿌려지고 심령이 되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성령이 내 안에서 물된 동상과 같이 움직이고 입에서는 생수를 뿜어내는 입술이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에게 칭찬이 있더라. 우리 입의 말이 뭐만 해야 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아십니다. 감추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그분 앞에 맡기면 두려움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더군다나 감사한 건 우리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혈만 뿌려주시고 내가 입혀준 옷만 입으라니까 감사한 거예요. 열심히 내 것은 벗어버리고 그분의 의를 입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면 땡 끝. 아멘. 쉽죠? 예수님 안에서 두려워하라고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지만 그분이 그걸 다 덮으시고 새롭게 고치시고 바꾸시고 아름답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만들고 계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아시니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까. 우리의 마음 폐부 깊숙한 곳을 아시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속되고 가증한지 더러운지를 아시는 하나님, 얼마나 거짓된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서부터 거짓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생각하고 거짓된 것들을 행함으로 우리의 안고 일어삼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는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감출 것이 없고 주께서 헤아려 알지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덧입고자 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연약하고 이와 같이 부족하고 이와 같이 더럽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는 것밖에 없는 자들을 사랑한다 하시니 너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고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옷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과 일어서고 앉고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온전히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 입은 자여, 의로운 자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충만한 자여, 그 말씀을 따라서만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들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다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모든 자들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저들도 알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욥처럼 아버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모든 가는 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연단을 받고 훈련받는 길 이후에 반드시 정금과 같이 반드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몸으로 일어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다 내어놓고 벌거벗기를 원합니다. 이 벌거벗은 영혼들 다 벗기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이 말씀으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의 옷을 입혀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 빛의 광채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날마다 벌거벗을 우리들을 늘 주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단 한 분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